이별드림. 그리고 우리 앨범 명이 뭐죠, 시원이 형? 레벨업? 레벨업.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레벨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슬림한 몸매를 위하여 저희 안무의 힙댄스라는 댄스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리. 얼마나 슬림해요. 공사 포지션님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실동. 귀엽게. 이 안무는 여성분들도 좋겠지만 남성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이제 하체. 네, 사람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하체. 중요한 하체 운동인데요. 일단 허리를 살짝 숙이고 무릎을 든 다음에 기마 자세라고 하죠. 기마 자세를 하고 손을 모읍니다. 손을 모아요. 팔꿈치를 들고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다리를 가슴까지 붙입니다. 무릎을 오른발을 가슴까지 붙입니다. 가슴까지 들어요. 붙입니다. 들어요. 다시 반대발을 들어요. 들어요. 나를 옆모습도 보여주세요. 네, 아, 그럼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기관 자세. 5, 6, 7, 8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지골근이 네, 쭉쭉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기마 자세를 유지하실 때 동작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알이 막 생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좀 빨리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음악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R&B에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노래 한번 맞춰서 저희의 아무 킥댄스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신나게 따라해보세요. 자, 이게 뭔가요? 급하게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음악으로 우리 이제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신나는 킥댄스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다이어트 시간 입에 드림을 맞춰서 추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음악에 맞춰서 추면 이게 익혀야 된다는 거죠. 뒷발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 몸이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작품에 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제국의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네. 그럼 지금까지 제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